슬램 덕후가 아니라 오늘은 설렘 덕후. 아, 다들 웃고 계시네요. 네. 행복하시죠? 그 어떤 프로 선수가 나와도 그렇습니다. 설렘 덕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김포에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병준 씨 아주 얼굴 폈어요. 네.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네네. 저 형수가 안 봐야 되는데 예예예. 예.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보지 않습니다. 안 봅니다. 구독자가 아닙니다. 저희 와이프들은 전혀 모릅니다.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시죠. 나와주세요. 컴온. 예예. 예. 안녕하세요. 23살 대학생 황희정이라고 합니다. 아~ 네. 23살 대학생. 왜 이렇게 웃으세요? 아니 어느 대학교 무슨 과예요? 숭실대학교 체육과. 아 체육 끝났다. 아 최대네. 끝났습니다. 네, 자 오늘도 그러면 그렇습니다. 1대1입니다. 아 우리 범준 씨는 또 봐주는 거 없잖아요. 네. 찐텐으로 갑니다. 찐텐입니다 여러분들. 몇 점 잡아드릴게요. 3점 잡아드릴게요. 잡아주신다고? 그냥 동등하게 하세요. 동등하게 좋습니다. 네. 예, 동등하게 합니다.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. 네 포스트업도 됩니다. 오 기대가 됩니다. 그런 얘기 안 해도 합니다. 네. 오늘은 5점을 다 그런 식으로 늘 겁니다. 포스트업만 합니다. 네. 다시 드세요. 다시 드세요. 우승 포인트 인정 했죠. 매너 있게 패스. 자, 5점입니다. 그 두 번의 사람들과 다르게. 달라? 어때요? 주지 없으시던데. 돌파가 왼쪽밖에 없어 보니까. 있어요? 없어요. 기분 좋으시겠다. 길거리에서 농구했어요. 3대3. 진행해주세요.
힘들어요. 힘들어요. 많이 했어요. 연습 많이 했어요. 오늘 위해서? 아니에요. 아 오늘 위해서? 오늘 그냥 껌이었고 연습 안 해도 되는 거고. 아,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해볼 걸 그랬어요. 이건데 어? 역대 제일 잘합니다. 아 그래요? 한 치고 나가는 게 한기봉 감독님도 훨씬 빠릅니다. 아무튼 한기봉 감독님 여기서 그럼 인사드립니다. 설레 따쿠